교내에서 숨진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동료 교사들이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3만 명이 모여 교권 회복을 외쳤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사들이 광화문 앞 도로 400m를 가득 메웠습니다. 당초 만 명 정도 모일 걸로 예상됐지만 지난주 참가자의 6배인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교사들은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의미의 검은 옷을 입었고 교권을 회복시켜달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교사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 그리고 학급 전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35도에 달하는 폭염에 온열질환으로 처치를 받은 교사도 나왔지만 참가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끼리 싸우는 걸 말렸다는 이유로 선생님께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현재 병가를 쓰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 비어있는 학급을 저 같은 선생님들이 그걸 메꾸면서 저희 학급도 힘들어지고. 서울교대 교수 102명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내고 일부는 집회에 직접 참석해 제자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이 공격 정상화의 이야기 끝에서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숨진 교사의 유족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이 고인의 사망을 개인 신상 문제로 몰아가 유족의 판단을 흐리게 했고 학교는 연필 사건 등 악성 민원을 은폐하려 했다며 경찰과 학교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